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드디어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포도 했었고 영상에서도 짤막하게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렌즈베리라는 렌즈 회사와 함께 콜라보 렌즈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렌즈가 드디어 출시가 되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렌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샘플을 보다 보니까 진짜 저도 너무너무 기다렸었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로즈마리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로즈문 렌즈들을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즈문 렌즈들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승달 모양의 패턴이 들어간 완전 자연스러운 컬러로 뽑힌 투톤 렌즈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인의 눈동자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렌즈 테두리가 조금 선명하게 잡혀 있어야 눈동자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의 렌즈를 꼭 만들고 싶었어요. 웹툰의 여주인공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초롱초롱한 눈망울 렌즈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일 때마다 렌즈가 자연스럽게 눈 안에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착용했을 때랑은 좀 이 초승달 패턴이 다른 위치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렌즈입니다. 이 초승달 패턴을 본인이 원하는 위치대로 착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웜톤이다 보니까 평소에 브라운 렌즈를 많이 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껴본 시중에 파는 그레이나 핑크 렌즈는 저한테는 조금 많이 들뜨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웜톤들도 들뜨지 않게 낄 수 있는 컬러감의 그레이, 핑크 렌즈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랑 핑크 렌즈는 정말 수많은 샘플을 보고서 탄생한 그런 컬러의 핑크, 그레이 렌즈입니다. 웜쿨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이 세 가지 컬러의 착용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밀키 브라운이라는 네임에 걸맞게 우유를 조금 탄 것 같은 정말 밀키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렌즈입니다. 동공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컬러감이고 특히나 이거는 자연광에서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데일리로 이 밀키 브라운 컬러를 제일 많이 쓸 것 같고 이거야말로 웹툰 여주인공이 낄 것 같은 그런 청순한 여리여리한 눈물 머금은 듯한 그런 눈망울 렌즈 아닙니까? 진짜 인생 렌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로즈문 로지 핑크, 코랄 핑크, 피치 핑크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핑크 브라운 느낌이 강해서 자연스러운 장미빛깔의 컬러감을 눈동자에 담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로지 핑크라는 컬러를 뽑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핑크 렌즈들을 다 착용을 해봤었는데 하나같이 뭔가 조금 약간 보랏빛이 돌거나 좀 레드빛이 많이 돌더라고요. 이 로지 핑크로 저의 인생 핑크 렌즈를 만들 들었습니다. 데일리 핑크 렌즈로 끼기 너무 좋고 그동안 핑크 렌즈가 부담스러워서 못 끼셨던 분들은 이 로지 핑크로 핑크 렌즈에 입문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튼 그레이.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그레이 컬러 렌즈예요. 세 가지 렌즈 중에서는 발색이 제일 진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발색을 내는 그런 그레이 컬러로 뽑았거든요. 쿨톤 분들은 당연히 잘 어울릴 거고 웜톤 분들도 뜨지 않는 푸른기를 많이 빼려고 노력을 한 그레이 컬러예요. 제가 최근에 이 코튼 그레이를 끼고 장원영 커버 메이크업을 올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화려한 렌즈를 끼고 싶을 때 그렇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은 없고 싶을 때 그럴 때 완전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의 렌즈입니다. 렌즈 패키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패키지 미쳤죠? 진짜 역대급 디자인 아닙니까? 저는 이런 렌즈 패키지를 어디서도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 기본 패키지에 더불어서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도 출시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러한 로맨틱하고 러블리한 무드의 렌즈 패키지 디자인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여기 로즈화가 들어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렌즈 디테일 컷이 들어있어요. 이 눈사진
저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맞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이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를 하면은 원하는 렌즈 한 팩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짜자잔! 로즈 패턴의 파우치까지 스페셜 에디션 증정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스페셜 에디션은 이 파우치까지 같이 증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로즈문 렌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 기간에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또 더보기란에다 적어놓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원데이 렌즈를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인데 첫 제작 렌즈는 한 달 착용 렌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한 달 착용 렌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 기준으로 이미 제품은 선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미 구매해서 사용해보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벤트 등으로 받아보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또 궁금해서 후기를 찾아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하고 훌라 현상도 적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데일리 렌즈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은 다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 렌즈가 인기 많아져가지고 원데이 렌즈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렌즈 컬러별로 이렇게 예쁜 화보도 같이 찍었었는데 요날 촬영장에서 찍은 브이로그는 또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로즈와 콜라보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렌즈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저를 믿고 구매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렌즈까지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우리 로즈마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개 세트인 스페셜 에디션만 빼고 단품은 언제든지 온고잉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의 인스타 셀카라든지 유튜브 영상들에서 제가 로즈문 렌즈를 자주 끼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보시고 또 후기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언젠가 마음 내킬 때 그럴 때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인생 렌즈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영상에 댓글로 렌즈를 받고 싶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 렌즈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께 드릴지는 정하진 않았고 댓글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건 아직 회사랑 상의된 내용은 아닌데 뭐 안 된다면 제가 사비로 구매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